안녕하세요. 네, 수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이광우 씨입니다. 이거 뭔지 잘 모르시죠? 정확히 전달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좀 제이브를 위한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를 이상형으로 지목해 주신 분들을 제가 오늘 만나서 잠깐 데이트를 조금 수민 씨 혹시 평소에 뭐 해보고 싶으셨던 데이트 같은 거 혹시 있으셨어요? 오락실 데이트라든지. 오락실이요? 네, 야구장 같은. 야구장. 활동적인 걸. 아,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일부러 아껴두려고 안 해놨던 그. 네, 오락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락실 야구장 그쪽으로 뭐 가는 걸로 해서. 네. 일단 제가 그쪽으로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따 봬요. 네. 이따 봬요 약간 이런 게 사람을 참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너무 좋네. 아 여기 뭐 혹시 안녕하세요. 아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야구장, 네. 야구장인 거죠? 지금, 예. 아, 저 신발 한 짝, 예. 아니, 신발 사서 쓰셨는데 신발 한 짝 뺏겼어요, 오다가. 아, 정말요? 예, 뭐가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 볼까요? 여기. 아니, 뭐라도 사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신발 막혀서 진짜. 일단. 예. 별빛이 예. 내려. 아, 사실 이런 경험이 많이. 사실 살면서 많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 덥다. 저 지금 진짜로 얼굴 빨개졌죠. 이상형이 어때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별빛이 내리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데이트를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안 해봤어요. 아, 처음? 네 안 해봐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거 그러면 네.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근데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응. 저 몇 번째로 전화 주신 거예요, 지금? 저 몇 번째로 전화 주신 거예요, 지금? 형, 안 그래. 그게 중요하냐? 세민아, 그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나는 이것만 얘기할게. 오늘 여러 가지 이 카테고리가 있었어. 네. 뭐 내가 뽑을 수 있는. 네. 근데 이상형 카테고리 고른 거야. 네. 그건 너 때문에 뽑았어. 이거 진심이야. 왜냐면. 그래서 몇 명? 몇 번째? 만난 거는 세 번째인데. 네? 그게 중요하니? 네. 근데 뭘 많이 하고 오셨나 봐요. 그건 뭐야, 이거? 그건 뭐야? 잠깐만. SJE거든요. 몰라, 잠깐만. 아니, 근데 이게. 이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끝나! 아, 이건 자신 있어. 봐봐. 오! 그냥 어깨 좀 힘을 빼고. 그냥 어깨 좀 힘을 빼고. 팔을 좀 넓혀. 넓히고. 봐봐. 여기요? 응.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네. 이거랑 이거 일직선이 되게 해서. 된다. 응. 그치! 그치! 오! 대박이네. 한 번도 안 놓치지? 네? 한 번도 안 놓치지? 네. 야, 너 진짜 잘하는구나. 야, 너 진짜 잘하는구나. 아이고. 너 이거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저번 주에도 왔었지? 누구랑 왔냐? 그럼 질문할게. 내 이상형은 정말로 이광수이다. 내 이상형은 정말로 이광수이다. 네.
이거는 사실 이게 인터 이게 인터 네? 안 올랐는데? 안 올랐어요. 다시 한 번만. 혼자 많이 긴장돼? 네? 아니요. 아니, 그니까. 봐봐. 나의 이상형은 이광수이다. 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인터뷰도 그러고. 아니요. 방송에서도. 네? 진짜인데. 이 망할 기계 좀 이제 그만. 아니 이거 근데 진짜로 리모컨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수상해. 어떻게 안 되냐. 아 나 지금부터 진짜 참아봤는데 아 진짜 아프긴 하다. 아팠어요. 고맙다. 아니, 진짜예요. 너무 고맙다. 이게 네. 다들 되게 빨라. 달리기요? 어. 다들 되게 빨라서 너 빠른 편이. 저 육상선수 출신이에요. 진짜. 달리기 아.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면 무조건. 기습을 해야 돼. 나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약간 좀 멋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느꼈는데 뭔가 지금 너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나 지금 너무 내 자신이 너무 섹시한 거 같아서 멋있는 거 같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최소 오빠. 아, 진짜? 와. 진짜 갔어요? 아, 집에 갔다고요? 아니, 내가 안 왔는데 엔딩을 치면 어떡해요? 가셨어요, 집에? 아, 저를 봐서 진짜. 예.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고요. 저희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습니다. 네. 사귀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결혼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내용, 저희의 러브스토리, 저희 영상에 다 담겨져 있어요. 고맙습니다.